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중고급 꾸밈음 악보 모음집에 있는 초혼이라는 연주곡을 연주를 할 건데요. 요거에는 이제 꾸밈음과 그다음에 이제 비브라토, 그다음에 애드립 이런 것들이 초혼 말고도 여러 가지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을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주를 하는 그런 순서대로 강의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 네이버 밴드의 색소폰 학교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서 색소폰 학교 검색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색소폰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초혼이라는 곡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에서는요, 제가 비브라토를 뺐습니다. 비브라토를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이 강의를 보고, 아, 선생님이 어디에 비브라토를 넣었구나 체크를 해서 비브라토를 체크를 하셔도 되고, 내가 악보를 보고 내가 비브라토를 한번 넣어봐야지, 어디다가 넣어봐야지 이렇게 한번 내가 그려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제가 한번 비브라토를 빼보고 한번 악보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이거는 저의 기준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넣고 싶다면 여기다 넣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런 연주곡들을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난 뛰어보낼 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 거예요? 불면 안 되죠. 아, 꾸밈음이 어디 있지? 아, 어디 있구나. 동그라미 아니면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나서 아, 내가 여기 부분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라플렛은 뭐지? 라플렛은 솔샵 그 운지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레미레 빠라밤 요거 연습을 좀 해야 되겠구나 요런 것들. 아, 그래서 내가 꾸밈음 어딘지 체크를 하고 나서 내가 천천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꾸밈음 넣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볼게요. 비브라토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들으시면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스치네 보내실지도 모를 사람이 어찌 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쵸? 여기까지 볼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아, 꾸밈음이 어디 있는구나를 정확하게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나서 내가 좀 리듬이 좀 촉박한 게 있어요. 어디냐면 장미에 이런 데 있어요. 요런데, 자, 요런데는요 빨간색으로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팍 치시고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정확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는 근데 아셔야 될게 뭐냐면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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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얘랑 두 개가 별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시고 라디라 빠라 솔라솔 미미 솔라솔 미미.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남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솔라솔 미미. 제가 지금 어디 말씀드리냐면 13, 14, 15마디 남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라디다라다라다네요 부분은 나머지는 어려운 부분 없어요. 그래서 스치는 바로 거기서부터 제가 연주를 해볼게요.
끊었어요. 어우, 쏜살같이 확 지나갔죠? 하지만 비브라토도 들어갔고 꾸미음도 다 들어갔다는 거. 여기서 살려줘야 될 부분은 꾸미음을 더 얄렵하게 해야 돼요. 자리람, 빠리람 이렇게 느낌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뭐 다른 뭐 운지가 더 잘 되는 또 운지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고르고만 계속 연습을 하시대. 솔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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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솔. 똑같이, 그쵸? 우리 원래 운지. 솔라솔, 솔라솔라솔라솔. 솔라솔. 그쵸? 그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쵸?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먼저 체크하라고 했죠? 꾸밈음. 아, 꾸밈음이 어디 있구나. 그리고 내가 비브라토를 어디다 넣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안 나오면 노래를 불러봐야 돼요. 노래를 불러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천천히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유롭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해야 돼. 근데 마지막에 나 너무 행복할 테니 여기 부분은 조금 더 내가 슬로우로 끝나주면 더 멋있죠. 그쵸? 하고 끝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꾸밈음 체크하시고 손가락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내가 연습만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는 조금 더 당겨도 돼요.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색소폰 학교 밴드 네이버 밴드에 있는 색소폰 학교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